내가 두 번을 무기정학을 받았는데 그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저 극장 구경했다고 무기정학. 아, 극장 구경을? 아, 무슨 극장 구경했어? 경선별 잡았다고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저 이 소사실이 따로 있단 말이야. 네네. 거기 이제 들어가서 야 잘 있었느냐 뭐 그 한두 마디 했는데 그걸 쏙 지나가다가 그 바로 오다 그 놈이 그 말을 듣고 교장한테 바로 가서 일러바친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교장실에서 호출이 왔다고 그래서 갔었거든. 그래서 사카다 교장이 어? 거기서 또 무기정아 우리가 4학년 졸업할 쯤 돼가지고 그때 한참 이제 그 무선전파 그게 발명돼가지고서는 쓸 때 나올 때거든. 네네 단파 라디오 비슷한 거 이제 하고 그럴 때야. 아 그리고 이제 해군이고 공군이고 예, 예. 그 탐지기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이 늦게 출발하지 않았어. 네네. 그걸 위해서 고등 무선 전문 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창설이 되겠죠. 그게 지금 광운대학의 전신이에요. 아, 광운대학. 네. 거기 500명을 뽑는데 한국 학생은 10명 들어갔어요. 10. 정부가 수립이 돼가지고. 예. 이제 육군 경비 사관학교에서 어떤 육군 사관학교로 예. 명칭이 바뀌었어요. 48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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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 거기에 이제 일회성으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지. 육사요. 지금으로 말하면 육사인가요? 육사지. 예, 예. 그게 육사 8기로 들어간 거지. 예. 아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가신 거네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그 다음에 영천, 예. 화산전수, 예. 그러면서 계속 이것도 하면서 그런 이제 실전에도 많이 참가하게 된 거예요. 예. 요 북한산, 요거는 내가 점령한 거예요. 요 북한산이요? 어. 아. 저 그게 1900 51년쯤 됐나요? 51년 3월 20일. 그때 우리, 내가 중대장인데. 아, 그 중대장이면 대위이신가요? 거기에 29명이 전사하고 부상당하면서 점령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민군, 중공군한테 일사후퇴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서울을 완전히 재탈환하는 것이 3월 16일이에요. 예. 응? 예. 이때 이제 나는 그 15연대 5중대장으로서 내 담당 구역이 그 미아리 고개였다고. 예. 그때는 거기가 돌산이었어. 네네. 응? 그때 강당 이름이 동네갈이야. 그쵸, 동네갈이야. 아, 그러니까 바로 강당 옆에. 네네네. 그래, 이제 정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 띄는 건 장소거든, 거기가. 그렇죠, 예. 거기가 동네갈이고, 지금 이제 동청의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을 그래서 동인관이라고 적고요. 그래서 그 가족장으로 지내가지고, 일본 동창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오. 그리고 딸이 제일 먼저 이제 나한테 이제 옛날에 여러 가지를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해서 내가 그 아홉끼니 도미다니 그 몇 사람한테 그 육군들이 준 거를 알려줬다고. 그거 있고. 그리고 일본 친구들 대부분이 여기와 마찬가지지. 고등을 잘 못해.
그래서 지금 겨우 자기 발로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이 현재. 아홉 개. 도미다. 그 다음에 모지스키. 그 위에는 전부 집안에 바깥 출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전에도 말했지만 그 코바야시 하지구치는 사람이야? 하지구치 죽은지 벌써 거의 10년 됐어. 오, 그럼 돌리구나. 거의 10년 됐고 그 큰아들은 거의 우리나라 말하자면 경제부총리실에 아주 요직에 있다고. 아마도 그 입학식을 하는 것이 바로 코바야시 아키라. 그 친구가 한국에 죽기 전에 한국에 꼭 한번 나가고 싶다. 그런데 자기 혼자는 나올 수가 없다 이거야. 부인은 옛날에 몇 년 전에 더 먼저 죽었고. 그래서 지금 자기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젊은이 를 지금 구하는 중이다. 그 하는 대로 바로 연락을 하겠다. 근데 지금 소식이 없거든. 인천 동창회는 매월 하는데 지금도 매월 해요. 매월. 아주 그 전에는 한 50명 모였었는데 요즘은 매월 해가지고 한 30명 모여. 인천 동창회 때는 그 가네가이가 꼭 오고 싶다고 그래서 또 전화가 왔어. 오고 싶다고. 그래서 가네가이를 인천 동창회가 한 전에 모시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선배님께 여쭤볼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역사관 설립에 대해서 선배님 느낀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역사의 산 한 장면으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은가 봐요. 네. 그 예를 들면은 지금 과거에 수사하는 그 일본인 학교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부 자취를 감췄거든. 흔적도 없단 말이야. 예. 근데 오직 경동 고등학교면 사실 그대로 모두가 존하고 있어. 그걸 증명하는 역사관이란 말이에요.